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었습니다.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 오늘은 진짜 라이브 하면서 제 헛소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정신 상태가 몽롱한데. 안녕하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안 들리면 히터를 좀 끄고 제가 이어팟을 안 가져와가지고 위층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요, 졸려. 진짜 겨우. 글씨도 완전 진짜 내가 쓴 글씨인데 내가 못 알아보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보고 프로모션 데이 4일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고 옵션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대충 그 패턴이 파악이 되시나요? 보고 프로모션이 보통 5일간 진행이 되고, 그 5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날, 그러니까 총 6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6일의 첫 시작은 보고 박스만 판매가 되면서 둘째 날부터 이제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보고 그 서프라이즈가 또 나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은 안 나오겠나. 5일 중에서 이틀 정도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날, 아니죠. 둘째 날 나왔던 그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투메리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뭐였죠? 투메리 구매하면, 같이 봤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마조람이었고, 그 다음 오늘은 그 패출리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주니퍼 베리입니다. 제가 주니퍼 베리가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패출리 구매하시게 되면 주니퍼 베리 무료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탑10 오일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통증, 염증의 대표 오일로 알려진 요 딥블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지희님. 딥블루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레몬 그리고 로즈마리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번 그 보고 프로모션에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 라임, 자몽, 레몬. 이렇게 진짜 정말 좋은 시트러스 오일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모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다섯 가지 오일에 대해서 시간이 워낙 늦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블루는 제가 설명을 깊게 안 드려도 다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그 통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딩 블렌드로 어디 아플 때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오일이기도 하면서 아마 도테라에서 나왔던 그 프로모션에 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나왔던 오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오일이에요. 저도 이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그 프로모션 참여하면서 딥블루 오일은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블루 오일도 많이 여분으로 있고, 딥블루 럽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 두고두고 많이 쓰이는 그런 오일이고, 아이들 성장통에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평상시 뭐 근육의 텐션, 두통, 편두통, 요런 어깨나 목 부분에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텐션에도 아주 좋고, 평상시 뭐 쉽게 올수 있는 근육통, 과다한 운동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근육통 같은 데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되게 딱딱했는데 여기다가 좀 이거를 바르고, 딥블루랑 딥블루 럽은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느낌이 좀 달라서 저는 그때그때 좀 다르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 평상시 통증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 관절염이나 뭐 무릎 이런 부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그 주위에 딥블루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딥블루 오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조금씩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새벽 1시 반인데
딥블루 오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적어주시는 동안에 제가 딥블루 오일의 감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일까요? 딥블루 오일의 감정 부분. 혹시 그 예측 가능하신가요? 딥블루? 딥블루가 통증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오일인데 감정적으로 쓰실 경우에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안경 닦는 거로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휴지로 살짝 문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플 때, 어깨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어깨 아플 때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생리통 있으신 분들도 종종 활용하셔도 좋고 제가 예전에 그 아침에 완전 삘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트램폴린이 있잖아요. 작은 트램폴린에서 아주 폴짝폴짝 뛰다가 발목을 접질렸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했었는데 병원은 안 갔고 그때 그 딥블루랑 레몬그라스, 마조람, 사이프레스 이번 그 보고 프로모션에 있는 제품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회복이 빨랐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활용하셔도 좋고 평상시 이런 뭐 50견이나 테니스에 뭐 이런 데도 많이 언급이 되죠. 관절 통증 시 운동 전 배 아플 때. 배 아플 때 어때요? 배 아플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그 블렌딩 된 오일이기 때문에 뭐 페퍼민트도 들어가 있고 캠퍼 윈터그린 페퍼민트 일랭일랭 헬리크리썸 블루텐지 저만 카모마일 오스만투스 통증에 도움되는 오일들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인대에 염증이 있을 때 딥블루 페퍼민트 딥블루 럽 순서대로 하루 두 번씩 발랐더니 2주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효과 짱이에요. 배 아플 때. 저는 그 생리통이나 월경통이 저는 좀 있는 편인데 월경통 있을 때 클레리컴이랑 같이 발라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딥블루는 여러분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통증으로부터의 자유. 아무래도 그 통증 관련한 오일이다 보니까 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거 피하려는 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두려움, 패닉, 고통에 대한 저항 고통에 대한 저항 이게 딱 왠지 딥블루 하면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죠. 부상, 치유되지 않음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가 아플 때 이런 느낌이 쉽게 들 수 있잖아요. 패닉도 올 수 있고 뭐 두려움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특성들을 보시면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시키면서 강해지고 달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블루 오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여러분 뭔가의 그 통증이 몸에서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피지컬한 통증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의 통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 몸 안에 심장의 통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고두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포하실 경우에 캐리어 오일이랑 희석하셔서 그게 감정의 통증이 됐던 또는 신체적 통증이 됐던 간에 이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통증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블루 오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어떤 감정 상태가 필요한지를 좀 보고 싶다면 어떤 거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이 아픈지를 보고 싶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Heal Your Body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딥블루 오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오일이죠 여러분.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로즈마리 오일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오일들, 특히 그 요리할 때 일단 첫 번째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요리를 잘 못해요. 세 번째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 안 하게 돼. 요리할 때는 저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대신에 물에 타서는 엄청 자주 마시고 베지 캡슐에다가도 되게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음식할 때는 이상하게 잘 안 넣게 되더라고요. 한번 예전에 많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때려 넣었다가 음식을 거의 다 버려야 했던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에센셜 오일 자체를 잘 안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음식할 때 넣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로즈마리 허브 중에 하나인데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페이지를 바꿔볼게요. 로즈마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쓰는 그 두피 블렌드 있잖아요. 두피 블렌드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할 때, 기억력 향상이나 집중할 때 그리고 평상시 그 뇌 건강을 위해서 로즈마리 오일, 프랑켄센스 오일, 투메릭 오일을 제가 한참 복용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몇 번 공유를 했는데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저희 그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누구나 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뇨, 해독, 림프 자극, 순환에 아주 탁월한 그런 오일이에요. 오늘 제가 보고 프로모션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레몬, 로즈마리, 주니퍼 베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뇨, 해독, 디톡스, 림프 자극, 순환에 다 겹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딱 이게 그냥 나온 프로모션 같지만 과학이 다 담긴 그런 구성이에요. 과학까지 나온다고 하면 좀 거창한가? 근데 어쨌든 그냥 조합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이게 다 겹쳐 있고 특성 같이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가 시너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을 내놨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 두방울 초과하기만 안 돼. 고기 버려야 되죠? 그리고 간 보호, 항염, 항균, 항진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브레인 퍼그라고 하죠. 정신을 맑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브레인 퍼그가 있을 때 머리에 뭔가 안개가 낀 느낌이 들 때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셔도 좋고 간 그 질환이나 감염 및 목 감염, 폐 이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 탈모 그 다음에 두피 이슈도 그렇고요. 여드름, 체중 감소 등에 로즈마리 오일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로즈마리가 알려져 있는데 평상시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로즈마리 오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로즈마리가 지나치게 그 혈액순환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나 뇌 관련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로즈마리 오일을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즈마리 오일 다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기 관련한 이슈에 종종 활용을 하고 유난히 이런 향이 땡기는 날이 있어요. 유난히 그럴 때 페퍼민트 오일이랑 같이 디퓨징을 해도 좋고 단독으로 요거 오일을 바질 오일이랑 같이 해도 아주 잠 깨고 정신력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그런 오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즈마리. 감정적으로 로즈마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 예측 가능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 로즈마리 오일이 어떤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시면 하트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좀 마시고
로즈마리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지식 그리고 전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식 전환. 감사합니다. 하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보통 그 로즈마리 자체가 뭔가 향으로 맡았을 때도 그렇고 좀 깨워주고 기억력 같은 거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는 오일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연관 지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건 이 로즈마리가 가진 그런 효능 중에서 보통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인 퍼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 볼 때 집중력 향상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집중력 향상 이런 게 지식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 할 때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먼저 부정적인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혼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될 때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진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자리, 뭐 학교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변화하기 힘들 때, 뭔가 맞추기 힘들 때, 뭐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려면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조정이 조금 힘든 경우에 어려울 때, 전환이 어려울 때, 학습이 어려울 때, 그 다음 어딘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을 봤을 때 딱 내 기준만 가지고 보는 경우, 제한된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딱 보이는 거야. 그거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이 로즈마리 오일을 적극적으로 목 뒤, 그 다음에 이마, 그리고 이 귀 뒷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은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예를 들면 조정 가능한 능력. 아까 그 조정이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조정 가능한 능력, 그 다음에 계몽 능력, 계몽, 지식, 그리고 정신적으로 깨끗함, 맑음, 명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 저는 이 느낌으로 이 로즈마리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바질이랑 프랑켄센스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건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앞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앞으로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오픈마인드 뭐가 왔던 나는 이거를 잘 해볼 거야 준비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로즈마리 오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제가 어떤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아이들 신학기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새 반, 선생님, 그 다음에 새 친구들 모르는 상태에서 적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업에 그런 부분에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 그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럴 때도 좋고요. 여러분, 소연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지식 그리고 전환의 감정의 뜻을 가진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 나온 그 본 제품 딥블루는 워낙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거보다 따라오는 오일들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이렇게 해서 로즈마리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이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만 계몽됩시다. 남편이 변하길 계몽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맞죠, 지인님?
로즈마리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레몬 오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레몬 오일 또한 탑10 오일의 탑10에서도 탑3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오일 중에 진짜 오일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가장 많이 쓰는 오일이 아닐까 싶어요. 뭐 요즘에 다들 레몬수 드시고 계시고 디퓨징도 많이 하시고 뭐 레몬은 집에서 청소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집에서 쓰는 그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흰 식초만 가지고도 레몬 오일이랑 아주 그 천연적인 섬유유연제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항감염,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순환, 그 다음에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이나 체중 감량, 요로 감염, 그 다음에 하지 부정맥에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 다리 이 족을 올려서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양쪽 그 종아리 뒷부분에 심하진 않은 근데 딱 보이는 하지 부정맥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거의 티가 안 났고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봤을 때 살짝 나온 느낌도 들고 눈으로 봤을 때도 그 파란빛의 심줄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좀 보일 정도로 내가 보면서도 징그러워 이럴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에센셜 오일을 한 4년 정도 쓰면서 바디 오일을 정말 꾸준히 활용을 하면서 그 라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며칠 전에 보면서 어머 어떻게 이게 이렇게 신기하게 없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는데 그 튀어나왔던 게 거의 사라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이게 아마 에센셜 오일의 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하지 부정맥 블렌드 만들 때 뭐 사이프레스랑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블렌드를 써본 결과 라벤더랑 사이프레스랑 레몬 오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헬리필섬 있으시면 조금 같이 넣어도 좋은데 헬리필섬 오일 자체가 이제 워낙 사이즈도 작고 고가의 오일이다 보니까 더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레몬을 꼭 챙겨서 넣으시면서 반바지 입는 그 여름 시즌에는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소화기 지원, 에너지, 집중력 향상 이런 거, 강장제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 리모넨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항우울 등의 특성을 자랑하는 오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오일은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활용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청소할 때도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디톡스나 뭐 몸 안에 클렌징을 위해서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물에다 타서 마시는 게 조금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발바닥에다가 직접 도포하셔도 좋고 그리고 피부 그 관련 세럼이나 로션 같은 데다가 레몬 오일을 더해서 쓰심으로 인해서 미백 효과도 늘리실 수 있고 참고로 그런 블렌드를 만들어 쓰신다면 밤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레몬 오일 자체가 감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빛에 도포, 왜 어제부터 계속 햇빛에 도포라고 하지? 피부에 도포하고서 햇빛을 쐬게 되면 얼굴에 자극이 있고 심할 경우에는 타거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오일 활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오일이고 그 다음에 레몬오일 다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물에 타서 마시고 화장품에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에도 가끔 넣는 것 같아요. 폼 클렌저에도 넣어서 쓰셔도 좋고 또 뭐 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쓰는 그 섬유유연제에다가도 퓨리파이 오일이랑 같이 레몬 오일을 한 30방울씩 한 3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30방울씩 넣어서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로 사용하고 생선 구울 때 개인적으로 생선에 떨어뜨려도 맛있을 것 같고 디퓨저, 생선 굽고 나면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그 냄새 제거에도 레몬오일 같이 틀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그 로즈마리 말씀드렸는데 이 로즈마리랑 같이 방향하셔도 집중력 향상에 아주 탁월합니다. 요것만 방향을 하면 사실 조금 강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랑 같이 하면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시트러스한 느낌과 로즈마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신다면 여러분 프랑켄센스까지 더해서 같이 방향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레몬의 그 대표적인 감정적인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요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레몬이 가진 감정적인 부분. 과일 시스템 맞아 맞아 딸기랑 이런 베리류 시스템도 무조건 레몬오일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설거지 마지막 물에 초장에 한 방울. 오 요것도 괜찮네요.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손바닥에 문질문질. 오 좋은 것 같아요. 손바닥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수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 감정적으로 레몬오일이 가진 그 뜻을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적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한그 특성들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웠지만 아닙니다. 다른 거.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니야. 감정 정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린 색깔을 가진 그런 라벨들 있잖아요, 여러분. 레몬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정화의 감정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레몬은 같은 경우에는 정화는 아니고 포커스입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왜 레몬 오일 집중력 향상에 도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그 뭔가를 깨어 있을 때, 정신을 깨게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 부정적으로 헷갈리는 거, 혼동되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죄책감.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할수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리고 집중이 불가능할 때. 평상시 저희 큰애도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지를 못해요. 정말로. 그 정도로 막 그냥 대놓고 막 말해버리는데, 근데 뭐 그게 걔 탓은 또 아니니까. 저희 남편이 ADHD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나이 53살에 자기가 ADHD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아마 우리 집에서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남편이. 어쨌든 그런 경우 집중을 못해요. 뭔가를 책도 오래 못 읽고 남편이 우리 집에서 넘버원인데 어쨌든 그리고 뭔가 에너지나 기쁨이 좀 결핍된 경우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기쁨 에너지 이런 것들 평상시 좀 에너지 왜 여러분 우리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오일 활용하시고 또는 내 주위에 왔을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뭔가 에너지가 엄청 솟아. 아니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되게 내가 기운이 없고 동기부여가 아주 풀로 되는 것 같고 업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쫙 내려가게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신가요? 에너지를 좀 넘치게 하고, 내가 좀 저하되더라도 좀 넘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기쁨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에너지 저하나, 좀 행복감, 기쁨감을 좀 이렇게 저하로 느낄 경우에,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슈가 있으신 분들, 아이들도 될 수가 있고, 어른들도 뭐 많아요.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티베이션 스피커 코칭으로 가장 많은 그 시간당 수익을 받는다고 알려진
브랜든 리차드슨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을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기서 이제 ADHD를 가진 사람 있으면은 손들어 보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꽉 찬 강연장에 전부 다 어른인데 반 이상이 다 손을 들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눈만 돌리면 다 ADHD를 가지고 있다고. 그 정도로 요즘 많이 흔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ADHD는 이슈도 아닌,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면 한 해 건너 한 해가 ADHD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흔해진 그게 돼버렸는데, 그런 배움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에게 활용하셔도 좋고, 정신적으로 뭐랄까 필요한 경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 피곤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필요한 게 더 이렇게 좀 사람을 처지게 하고 다운시키는데,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왔을 때, 여러분 요거를 관자놀이랑 손목 같은 데다가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깨어 있으면서 에너지도 되고, 에너지가 이제 업 되면서 집중력에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뭔가 좀 기쁨, 행복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명료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긍정의 느낌을 주는 레몬오일 되겠습니다. 굉장한 오일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오일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레몬오일. 레몬오일 제가 어떤 오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들 지금 에너지가 조금 저하되는 시간인가요? 레몬오일, 어떤 오일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적어주세요. 답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걸로 간주하. 청소 오일 감정적으로 레몬 오일 뭐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뭘까요? 요거 생각해 보세요. 집중 포커스 딩동댕. 그 아이들 학교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할 때 가장 뭐 취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애가 좀 집중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책상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장땡은 아니지만 공부를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레몬이랑 여러분 로즈마리 오일을 디퓨징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연구도 있어요. 로즈마리 오일을 시험 보는 그 대학 시험 교실에서 디퓨징 했을 때 아이들의 그 성적 자체가 평균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그런 연구도 제가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예, 이게 좀 한 박자가 늦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다들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집중되고 클렌징도 되고, 혼동될 때, 그 다음에 헷갈릴 때, 정신 깨울 때, 에너지 좀 업시켜줄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오일입니다, 여러분. 패출리 오일이에요. 패출리 오일 많이들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 저도 패출리가 가진 그 향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약간 뭐랄까 그라운딩 되면서 이렇게 좀 뿌리, 나무 느낌을 가진, 제가 맡았을 때는 그런 오일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베티버랑도 비슷하고 시다우드 이런 거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패출리 보통 사람들이 맡았을 때 그 강력한 머스크 향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패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복용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패출리에는 라벨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혹시 지금 앞에 패출리가 있다면 라벨에 복용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그걸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 ADHD 아이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패출리 같은 경우에는 복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 도테라에서 판매되는 오일에 복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미국 홈페이지 가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오일들이 복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서 워낙 이제 그 식약청이나 이런 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복용이 안 되는 걸로 표시가 돼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Made in USA잖아요. 미국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복용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패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앞에 두 병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항박테리아, 항염, 항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계 진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항박테리아, 항염,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경계 진정 요것도 많긴 하지만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는 거의 탑 수준으로 나오는 특성이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환, 소염, 방부, 소독 보습, 요것도 줄땡땡, 보습, 그 다음 피부 진정, 체음이나 수렴작용 등의, 패출리 없으세요. 요 패출리 진짜 좋은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재생, 회복, 스트레스 관리, 요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 오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패출리 오일을 제가 만들어 쓰는 토너에 항상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얼굴 세럼 있잖아요. 글로잉 세럼이나 이런 세럼에도 프랑켄센스 코파이바랑 사이프레스 요 패출리는 제가 거의 많이 넣는 편이에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블렌드를 좀 많이 변형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항상 넣는 그런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패출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점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적진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면역 반응 개선 및 그 호흡기 염증 반응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 그 감기나 독감 뭐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용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부터 방어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는 바운더리 우리 몸의 그 가드를 좀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 연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패출리가 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또 및 카탈레이드 등의 활성을 높여서 피부에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피부의 무결성 유지 및 햇빛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피부의 무결성 유지 및 햇빛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구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울증, 불안증, 불안감, 스트레스 완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패출리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출리나 베티버, 시다우드 좀 그라운딩 되는 그런 오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오일들은 평상시 낮에는 잘 활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오일들이 아주 가끔 땡길 땐 있는데 많이 자주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 그 다음에 꽃 오일들도 굉장히 좀 피키한 편이긴 한데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가장 많이 좀 저랑 잘 맞고 끌리고 그 다음에 요런 그라운딩 되는 제품들, 밸런스를 제외한 요런 오일들은 좀 많이 뒤늦게 저한테 좀 끌리는 그런 오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패출리 같은 경우에 그 감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예상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조금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어제였나요, 여러분? 자몽오일 했었죠? 어제 맞아. 어제 자몽오일에 대해서 했는데, 자몽오일의 그 특징들 기억하세요, 혹시? 자몽오일이 가진 그 이점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패출리가. 패출리 오일로 그 바디 오일 만들어서 쓰셔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넣으셔도 좋아요, 패출리 오일을. 실제로 저는 넣기도 하고요. 어떤 게 예상이 될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패출리 오일. 감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아, 그리고 여러분, 이 패출리 오일 복용하실 때 또는 활용하실 때 참고하실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평상시 혈압 이슈가 있으신 분들, 혈압약을 복용하시거나 혈압 관련해서 어떤 거를 복용하시는 분들,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오일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내 몸을 존경한다. 지방분해.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 이렇게 쫙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또 차분해지면서 몸과 마음의 평정, 균형, 안정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향수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뭘까요, 여러분? 자몽이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성? 물질적인? 이런 느낌을 물리적, 육체성 이런 느낌의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성, 물리성 이런 것들. 보통 그 제가 아까 자몽이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거울로 보는 우리 몸에 대한 그 신체 수치심, 막 내 몸 보면서 와 환상이다,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하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 그거보다 더 이제 악화가 되면 이제 내 몸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수치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디 그 신체 수치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 누구를 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고 다녀? 뭐 이렇게 판단 점수를 다 매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디 텐션 스트레스로 인한 바디 텐션, 어깨, 목 이런 데 올 수 있는 그 짐들.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체 혐오에 대한 지원. 신체 혐오에 대한 그런 요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체 혐오에 대한 그런 감정들. 전부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수치심, 판단, 비판, 그 다음에 바디 텐션, 그리고 신체, 바디, 혐오 이런 감정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패출리 오일을 도포해 주셔도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자몽 오일이나 사이프레스 이런 것들이랑 같이 바디 오일로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향수로 만들어서 수시로 맥박점에다 도포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바디 오일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 밸런스를 이제 일으켜주면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수용하고 연결시켜주는, 내 몸과 마음을 수용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아함, 그 다음에 침착함, 그리고 체력과 그러니까 피지컬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의 그 신체에 대한 자신감. 다들 쓰셔야 돼요, 지금.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신체에 대한 자신감. 사이즈, 몸무게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내가 가진, 내 보이는 모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 요런 감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오일이 바로 페출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몽 오일이랑. 그래서 자몽 오일이랑 같이 활용하셔도 좋고, 피부에 그 세럼 할 때도 자몽 오일도 굉장히 피부에 활용할 때 좋거든요. 미백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너에도 들어가 있고 세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두 방울, 세 방울을 희석 안 하고 그냥 쓰셔도 좋거든요. 이거를 발바닥 또는 아니면 그리고 이 저기 뭐야 등 척추 라인의 제일 밑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손 닿으니까 같이 도포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보고 제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도테라 코리아 보고데이 4일차 프로모션 딥블루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로즈마리랑 레몬 그 다음에 옵션 B 보고 박스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패출리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주니퍼베리 지금 제가 다 써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요 패출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게 더 이상 없으시면 그 다음 오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주니퍼베리인데 주니퍼베리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니퍼베리가 들어간 대표적인 블렌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채팅창에다 적어주세요. 주니퍼베리가 들어간 대표적인 블렌드 뭘까요? 주니퍼베리 패출리 헤어에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출리 오일이 약간 좀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에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안 될 이유는 없겠죠? 패출리 여기 두피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 볼게요. 어딘가에는 하나씩은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 겹치지 않아도 어딘가에 하나는 나오긴.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핀 이 자료에 의하면 샘, 집착,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불안전함. 그러니까 내가 가진 뭐 내 감정 상태나 아니면 내 모습에 대한 안전함이 없, insecurity를 한국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전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급이 많이 되네요. 근데 두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갈라진 피부 보습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따로 두피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여드름이나 여러분 여드름이나 건선 이런 거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아토피 건선.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여러분. 주니퍼베리 패출리는 세럼에 넣어서 바르면 여름에 에센셜 오일이 같이 그 각각의 에센셜 오일 특정 에센셜 오일이 SPF가 좀 있다고 알려진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100% 의지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그 징크 옥사이드를 같이 넣어서 쓰시거나 징크 옥사이드 가루로 DIY 해서 만드시거나 거기다가 캐러시드 오일이나 그 다음에 라벤더
헬리크리썸, 샌다르드 이런 것들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에센셜 오일만을 넣어서 선크림제로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주니퍼 베리 오일 여러분 들어간 대표적인 블렌드 아무도 안 적어주셨나요? 그 오일이 들어간 도테라에서 판매되는 그 블렌딩된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니퍼 베리가 들어간 대표적인 오일 기억 안 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니퍼 베리가 들어간 대표적인 블렌드는 바로 젠더크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로즈마리 설명드릴 때 주니퍼도 없으세요? 로즈마리 딩동댕 로즈마리 설명드릴 때 로즈마리 레몬 주니퍼 베리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니퍼 베리는 진짜 대표적인 그 디톡스 그 다음에 뭐 이뇨작용 요런 거 그 다음 또 뭘까 신장 요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진통 항균 항마취 그 다음에 요로 건강 지원 그리고 만성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완화시켜주는데 소화제 이뇨제 신장 결석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생리통 완화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실히 알려지게 되면 좀 제가 따로 업데이트 할게요. 이거 옛날에 초기에 제가 밴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되게 깊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니퍼 베리가 콩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는 없고 오히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그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오히려 주니퍼 베리가 신장 기능,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는 신장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여기서 그때 제가 찾아갔던 게 신장의 이슈가 그냥 신장 이슈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신장 질환이나 이슈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평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젠더크린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실란트로랑 그 주니퍼 베리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얼굴에 바르기는 쉽지 않은 향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오일이 피부 주름이랑 피부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 호흡기 감염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 해독인데 이게 또 그 문구가 있어요.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니퍼 베리 하면은 떠오르는 그 키워드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지금도 받고 뭐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지만 회원님들 아니신 분들도 저한테 인스타나 카톡 이런 데를 통해서 개인톡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자주 받는 질문은 아닌데 가끔 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주니퍼 베리 딱 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면 여러분 적어주세요.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장 관리 오일로 사용해요.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젠더크린 그 디톡스 블렌드로 알려진 젠더크린이 신장 그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블렌드예요. 사실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젠더크린 오일 매일 복용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에센셜 오일이 공부도 필요하고 그냥 남이 뭐 카더라 하는 걸로 사용하는 그런 오일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어찌됐건 이 에센셜 오일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건 또 남이 떠먹여 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또 요즘에 나와 있는 자료가 넘치게 있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푸시한다고 하기 싫은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느끼고 아, 내가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야 쓸수 있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은 다 넘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거 꼭 참고를 하시고 주니퍼 베리 했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 소연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악몽 꿀때 디퓨저로 활용. 악몽 꿀 때, 여러분, 이 악몽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악몽을 우리가 낮에 꾸지 않잖아요. 보통 낮에 안 자니까. 밤에 꾸잖아요. 주니퍼는 밤의 뜻을 가진 오일이에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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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악몽. 딱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적어주셨어요. 밤의 뜻을 가진 오일인데, 이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내 어두운 면 또는 나의 그 알려지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오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의 오일이면서 뭐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밤에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 밤에 악몽을 자주 꿔서 자주 일어나는 아이들, 꿈 항상 꾸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주니퍼 베리를 여러분들의 최애 오일로 당분간 활용을 하시면 좋고 디퓨저에도 항상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잠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만 대면 그냥 자요. 핸드폰도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 정도로 꿈을 꿔본 지가 언젠지 생각도 안날 정도로 잠이 그냥 막 드는데 평상시 그 악몽 자주 꾸거나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주니퍼 베리 오일을 꼭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꿈에는 여기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밤마다의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꿈에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꾸는 악몽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문제가 이제 악몽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니퍼베리 오일을 통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커밍 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니퍼베리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젠더크림 복용 가능하잖아요. 주니퍼베리도 복용이 가능해요. 한국의 그 주니퍼베리 오일을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복용 가능한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젠더코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 피하는 거. 부정적으로 이제 피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그다음에 그 수면하는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괴롭히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면하기 쉽지 않을 때.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숙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반복되는 악몽, 그리고 회피하는 거, 수면 방해, 회피, 요런 것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면, 요런 것도 또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잠못 자면 그 다음날 영향 미치고, 충분한 수면 하지 못하면 이제 스트레스로 오고, 몽롱한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다가, 그렇다고 또 밤에 이제 푹 자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힘든 그 패턴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이 주니퍼 베리 오일뿐만 아니라 요 악몽에 도움되는 또 오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몽이나 숙면, 그다음에 불면증에 도움되는 오일들이 많은데 그런 오일들을 같이 블렌드를 만들어서 또는 디퓨저에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고 이 오일을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보호되고 평화로운 그 꿈자리
꿈자리, 용기, 자각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기 전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조금 잠을 자주 깨시거나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바르시거나 또는 귀 뒷부분, 양쪽 귀 뒷부분에다가 발라서 문지르고 오일이 다 흡수될 때까지 부드럽게 발라주신 다음에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복용 가능하고 음양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 전에 이것도 또 한 시간이 넘는 건 아니겠죠, 설마? 2시 반입니다. 한 시간 돼갑니다, 여러분. 빨리 끊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제가 딥블루 제외한 딥블루 같은 경우는 도테라 블렌드고 이제 블렌딩이 된 오일이다 보니까 레몬, 패츄리, 로즈마리, 주니퍼베리 총 4가지 오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정 부분을 좀 깊게 블렌드랑 보고 싶은 오일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제가 찾아서 같이 알려드리고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끝나자마자 아직 들어 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선착순으로 후다닥 받겠습니다. 근데 레몬은 여러분 안 할게요, 레몈. 레몬은 왠지 흔한 오일이다 보니까 지금 안 해도 언젠가 또 하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블렌드 하나 공유하면서 자몽, 레몬, 사이프레스, 액세스 그 생각이나 펫 이런 거 제거할 때 쓰는 그거 공유했던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패출리, 로즈마리, 주니퍼베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적어주신 우리 하트트리 세븐 주니퍼베리 다 다른 오일이 나왔어. 근데 어쨌든 주니퍼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라 발음도 꼬이고 막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흘러 패슐리가 딱 보이네요. 로즈마리도 보이고 주니퍼베리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찾았습니다! 주니퍼베리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공포 그 다음에 보호, 프로텍션 보호, 그 다음 디스커버리, 발견 이런 키워드로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길어 또 진짜 화건을 같이 하면 같이 쓰면 좋은 화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잠깐만요. 이거 해석을 좀 찾아볼게요. 차크라 블렌드 하나, 그 다음에 뭔가의 그 밤에 쓰면 좋은 블렌드 하나, 그리고 뭔가 영적인 존재로부터의 그 보호를 위한 블렌드 하나 해서 총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어떤 거가 여러분 가장 땡기나요? 차크라 블렌드는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바인 프로텍션,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그 신으로부터의 보호? 이게 가장 끌리는데 다크문이라고 알려진 이 밤에 쓰는 블렌드는 블루텐즈가 들어가요. 근데 블루텐즈 아직 한국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에 다 들어간 그 오일로 구성이 된 이 디바인 프로텍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혀 상태 안 좋아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디바인 프로텍션. 아, 진짜 이거 직역하려니
지금 이 블렌드, 제가 오늘 이 공유한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뭔가 그 보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를 피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 다, 어떤 존재가 됐던, 뭐 그게 내가 믿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믿는 그 어떤 게 뭐가 됐든, 그런 존재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항상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뭐가 됐든. 내가 항상 뭘 하든, 어떤, 어디를 가든, 누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럴 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안 좋은 에너지들, 부정적인 에너지들, 탁식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쳐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사람조차도 나랑 코드가 잘 맞으면서 뭔가 보호되는 그런, 보호된 사람들, 에너지도 그렇고, 바이브 같은 것들이 보호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약간 직역하느냐고 제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주위에 안 좋은 에너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는, 그리고 이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 그런 느낌을 원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 명상할 때, 그리고 주위에 뭔가 에너지를 깨끗이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종종 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방향하셔도 좋습니다. 디퓨저에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블렌드로 활용하셔도 좋은데, 첫 번째 주니퍼 베리 오일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니퍼 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니퍼 베리, 클로브, 프랑켄센스, 그리고 하와이안 샌달우드, 이 총 네 가지 오일을 가지고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니퍼 베리, 클로브, 프랑켄센스, 하와이안 샌달우드. 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프랑켄센스랑 샌달우드는 약간 영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클로브를 살짝 한번 볼게요. 클로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클로브가 여러분 바운드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계선. 나만의 건강한 경계선. 아주 정확한 그런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니퍼 베리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만의 확고한 진짜 가드를 만드는 거죠. 방울스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런 감정 오일을 활용을 하실 때 5mm 사이즈에다가 20에서 30방울 타겟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 상태가 어쨌든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활용하시면 좋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그 불안감 자주 느끼고 뭔가 좀 깨끗하고 맑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엄마들이 봤을 때 그런 경우에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강할 수가 있으니까 디퓨저에 넣어서 방향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각각의 비율을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오일을 코에다가 가까이 이제 굴리면서 거기서 가장 끌리는 오일 1, 2, 3, 4 순위를 정해서, 방울수를 정해서 딥 블렌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근데 배가 고프네요. 오늘 저녁을 너무 현창게 먹었는지 배가 고픈데,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데이 4일차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알람 한 30번 끌 각이에요 지금. 편집이고 뭐고 없어.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아무튼 근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짜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즐겁게 해요 항상.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진짜로. 앞으로 이런 거 진짜 제가 좀 더 자주 보고 프로모션 때만이 아니라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매일 하면은 진짜 쓰러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표로. Anyway, 아무튼 궁금하신 거 없으면 오늘 마무리 영상 마무리 슬슬 여기서 하고요. 여러분 보고 득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보고 프로모션은 진짜 사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여기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보고 프로모션 나올 때 너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사실 조금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언젠간 다 쓰고 다 하는데 그래도 왜 색다른 오일도 시도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씩 구매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이번 보고 프로모션은 옵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라오는 오일들 구성들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그 마케팅 전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딥블루 구매하시면 로즈마리 레몬은 자주 쓰는 거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꼭 구매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하면 그리고 오일들이 웬만한 탑10 정도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패출리 구매하면은 주니퍼 베리 받는 거 추천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개 다 겟하셨다고 돈을 쓰게 만드는 도테라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에센셜 오일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작은 병을 그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게 비싸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팬트리 같은데 화장품대나 화장대나 아니면은 그 세탁세제 있는데 그 다음 화장실에서 쓰는 퍼스널 케어 제품 이런 걸 한번 다 둘러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제품을 샀는지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저는 오히려 또 진짜 많은 돈이 세이빙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LRP 그 적립률이 30%이다 보니까 무료 제품도 엄청 많이 구매를 해요. 그걸로 DIY 해서 스킨케어 제품 다 만들고 퍼스널 케어 제품도 도테라에서 다 구매하고 그 다음에 세탁세제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쓰고 DIY로 해서 그러니까 돈이 절약되는 게 엄청나다는 거를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약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튼 계속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마지막 보고 프로모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스는 아마 보고 끝난 다음부터 배송이 될 거니까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 프로모션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냥 뒤집다 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참고로 세수도 안 했어요. 바이. 오늘 꼭 득템하시고요 여러분. 짠. 하나가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 무엇이냐? 잠깐만.